국민 여러분,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너진 날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께서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음모와 기획 세력에 의해서 불법 거짓 탄핵 당한 날입니다. 배신자들이 앞장섰고 그 배신자들은 또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불법 탄핵되면은 나라는 토착발정이 세력들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뀐다고.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고 태극기만 들고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아무런 돌멩이 하나 든 분이 없었어요. 오로지 태극기만 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수많은 민초들의 국민의 목소리만 헌법재판소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70년 역사에 가장 참혹한 날이 된 겁니다. 당일 집회에서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다섯 분이 이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허평한 대표께서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이 억울한 애국 다섯 열사분들의 죽음은 언론 방송에 묻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함께 감쪽같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이 진실 투쟁을 위해서 이 억울한 한을 남김 다섯 분의 죽음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를 뒤흔들어버린 그날 돌아가신 다섯 열사분들의 그 피 맺힌 절기와 한이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을 또 다짐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이 자행된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다섯 분의 애국 열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수많은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무정항으로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탄핵 기각이라. 반드시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이 땅,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면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이 중단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가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친북 좌파 세력들, 토착발갱이 세력들에 의해서 국민 과반수가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으로 쓰러뜨린 3월 10일입니다. 3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탄핵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 주권이 파괴된 겁니다. 친북 좌파 세력과 보수의 배신 역적들이 한데 모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인신감금 옥중 투옥되시니 우리 국민은 곧바로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승인과 함께 동시에 3월 10일 그날 불법 사기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하나만을 손에 쥔 국민의 다섯 분이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한식 열사, 김주민 열사, 김혜수 열사, 이정남 열사, 그리고 지금도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여성 열사 한 분, 이 5인의 애국 열사들은 불법 사기 탄핵의 그 순간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선연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인파에 깔려 숨막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목숨을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살인인 겁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들에 대해 무대응하며 침묵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억울한 다섯 열사의 죽음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언론 방송들은 억울하게 공권력 살인을 당한 다섯 분의 애국 열사들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만이 이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투쟁했습니다. 2018년 자유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이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광화문광장에서 200일 천막투쟁을 통해서 3.10 태극기 항쟁 애국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보상을 촉구한 것이 바로 자유공화당의 전신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 투쟁을 하다가 반인권 반민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용역 깡패들에 의해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공동대표인 조은진 의원은 3.10 태극기 애국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탄핵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탄핵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불러들인 불법 사기 탄핵은 언젠가는 무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을 2017년 3월 10일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3.10 태극기 애국열사 다섯 분의 원과 그날 다친 120명의 그 부상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세력은 자유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세력하고 미래통합당과 같은 어정쩡한 아류의 보수 정당들하고 손을 납치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사회주의 연방제 공산주의로 가려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공화당의 깃발 아래,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숙명을, 국민들이 내려주신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받듭시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20년 3월 10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안 서석구 및 자유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올립니다.